자, 여기 악보 책들이 이렇게 많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장르별로 구분해서 만들어냈던 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팝송도 있고, 그죠? 올드 팝송. 그 다음에 동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연주곡도 있고. 또 성인 가요. 그 다음에 일곱 가수 명곡집에서 김광석, 이문세, 임지훈, 해바라기, 유익종, 안치환. 그러니까 기타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 가수 7명을 따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제가. 그다음 추억의 포크송에서 이제 7080 포크송. 이거 말고도 또 트롯 곡도 있고 뭐 듀엣 곡도 있고 뭐 장르별로 많은데. 자, 이 책들은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는 책인데 여기 보니까 통캠 공용 써놨죠. 통캠 공용. 그러니까 지금 통기타 캠프촌에 오는 우리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치는 책이라고 이제 공용해서 이렇게 이저 여기 오면 이제 마음대로 이걸 가지고 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책을 발간해서 그 포장을 해서 하루에 막 하여튼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갔습니다. 어쨌든 사실적으로 뭐랄까 노동력에 비하면 큰막 수익은 아니고 어차피 책 장사 정도는 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목돈을 들여서 편집 재본사에 이렇게 보내서 재본을 해서 장르별로 해서 제가 또 갖다 놓으면 저는 여러분들은 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권한권 해서 전화상으로 주문하면 제가 그걸 또 포장해서 다시 또 여기 촌에 우체국에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내가 필요한 이야기 일이지만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단순하게 아, 저 사람 돈을 벌려고 했다. 궁극적인 목적만 보면 그렇게 보지만 아무리 돈을 버는 행위도 자기가 하기 싫고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가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봉사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정신도 들어가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 우리나라에 악보책이 기타 치는 사람들이 악보치기 위해서 교보문고나 또 인터넷 들어가서 문고를 많이 들어가 보면 다 있지만은 그 책이 그 책이고 그 책이 그 책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대별로 다르고 또 장르별로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뽕짝 좋아하는 사람은 뽕짝만 모아놔야 됩니다. 흘러간 연도로 모아야 되고, 요즘 나오는 노래로 모아놔야 되고, 또 이제 7080 세대들이 기타 치면서 좋아하는 노래들도 따로 있다고요. 또 프랜차이즈 음악 따로 있고, 또 건전가요라서 있는 따로 있고, 포크송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막상 기타를 즐겨보면 악보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발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책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소개를 하느냐? 요즘 와서도 제가 책을 만들지 않는데 자꾸 저보고 책을 파냐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막그 주문도 막 들어옵니다. 입금하고는 막 연락이 와요. 뭐 보내달라고. 이제 제가 그만 만드는 이유는 이제 수요가 그만큼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나에 만들 때 어디 뭐 5권씩, 2권씩 만들 수 없잖아요. 최소 10권, 20권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들어서 여기 비춰놓으면 찾는 사람이 이제 거의 저한테 책살 사람은 다 샀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아는 사람들이 막 연락 옵니다. 자, 책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느냐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가면, 자, 그거. 여기 지금 공주 통기타 캠프촌 되어 있지만은 공주 통기타 캠프촌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 도메인 주소가 www.ilovesongco.kr이죠. I love song 통기타입니다. 그죠? 자, 이것에 이 도메인 주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이제 공주 통기타 캠프촌하고 같이 쓰니까 홈페이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가보면요. 왼쪽에 보면 악보마당이라고 있죠. 자,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악보마당에 가면 여기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은 가수별로 제목별로 검색을 해서 악보를 볼수 있습니다. 단 그냥 회원 가입은 한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유료 가입이 돼야 됩니다. 유료 가입 종류는 뭐 평생 회원 있고 한달 회원 있고 또 통캠 회원 있는데 어쨌든 뭘 하든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제가 하는 이것도 나름의 사업인데 누구나에게 다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요즘 사실 악보는 여기 안 들어와도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구글, 다음, 네이버에 악보 천지입니다. 굳이 할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이로 악보할 사람들은 여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 한 4천 곡 되나? 3,800 곡. 어쨌든 저는 50대, 60대, 70대들이 기타 칠 수 있는 곡들만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 전체 악보 다운로드 가면 여기 가면 악보 다운받기 같습니다. 이걸 딱 눌러서 다운받아서 여기 써놨죠. 악보마당에 모든 악보를 내려받으시면 앞쪽 풀기 하십시오. 개인 PC나 모바일에 저장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외부 유출 시 저작권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드와 멜로디가 표기된 일반 악보이며 JPG 파일로 되어 있으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난화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중장년 세대들에게 맞는 필수 악보들, 동요, 전통가요, 대중가 팝송 등입니다. 장기적 수강자인 통캠 회원과 자유 회원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체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려받기와 압축 팔기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USB 담아 보내드립니다.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성인가요? 뭐 포크송, 올드 팝송인데 장르별로 여기 보면 장르별로 다운로드 돼 있죠. 장르별로. 장르별로 딱 가면 함께 부르기 200곡 이렇게 내려받기 다 해놨죠. 내려받기. 그죠? 성인가요? 7080 포크송, 흘러간 옛 노래. 중장님 여기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월드 팝송. 이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기타 치는 사람들이 악보치를 안 가지고 전부 갤럭시 탭이나 뭐 갤럭시 뷰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들고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요즘은 악보를 봐요. 모바일 화면으로. 요즘 노래 요즘 라이브 하는 그 일반 그 동호인들이나 가수들도 전부 다가 악보를 볼 때는 이렇게 앞에 보면 그 갤럭시 탭이나 모바일이나 이렇게 전부 놔두고 그 보고 하죠, 그죠? 그래서 책이 요즘은 안 나간다 말이야. 책을 안 본다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책도 이제 글자 보기도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장르별로 동료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해두었습니다. 동료도 예, 여기 다시 한번 악보 마당에 와서 장르 악보입니다. 장르 악보 다운로드에 가면 근데 여기서도 반드시 회원 가입에 유료 가입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건 아주 철철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 아이러브송 통기타가 대한민국 중장년들이 고수를 탄생시킨 산실입니다. 여기서 고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생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보기 딱 들어가 보세요. 미리 보기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이. 그러면 목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무슨 노래가 있는지 딱 200곡의 제목까지 다 나옵니다. 또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올드 팝송에 가서 미리 보기 딱 가봅시다. 그럼 올드 팝송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 공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쫙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별로.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대학가요진으로도 대학가요제 출신들 가수가 부른 노래나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노래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부 다가 대학가요진으로만. 됐죠? 그 다음에 벤처스 연주곡 좋아하는 사람, 벤처스 연주곡 이렇게 미리 보기 있다고. Walk Don't Know, Pipeline, Driving Guitar, Diamond Head 이런 거 그죠? 해 뜨는지 뭐 상하이 트위스트 이렇게 쫙 다 있대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 I Love Song에 회원 가입하는 것을 일반적인 영상 강의 받는 그냥 사이트라고 생각해서 저 뭐 영상 강의가 무슨 도움 되겠노? 이제 겪어봐야 알죠. 겪어본 사람들은 이 악보만 다 다운받아도 이 돈 값어치가 된다는 거예요. 악보만 다 다운받아도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악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또 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USB로 받을 수 있어요. USB. USB는 이게 얼마더라? 아, 10만원이에요. 여기 10만원에 여기 10만원 최소 10만원인데 뭐 더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10만원 보내죠. 통캠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기 은행으로 입금하면 TV에서 볼 수 있도록 USB를 악보를 담아서 이렇게 다 보내드립니다. USB 악보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USB 악보. 그 다음에 또 동료 악보 택배 받지 있죠. 동료 악보. 동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그죠. 동료 이거는 책을 받아서 여기 세 번째 오브리 멜로디 치기 가면 여기 보면 오브리 실전 100% 성공 위에 보면 동료 150곡 필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볼 때 필요한 거 여기 150곡이 책에 이렇게 책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책에 이런 책에. 이 책에 동료 책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다운받지 않고 책을 직접 사고 싶은 사람은 동료 악보 요거만큼은 제가 보내드립니다. 동료 악보는 제가 이거 동료는 제가 편집 저 해서 재본을 해서 여기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보내줄 때 반드시
5만 원인데 어떻게 보내냐면 동요책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음악 책받침 3종이라고 이렇게 그 스케일하고 다 나와 있는 주요 사모함 공부하고 악상 기호하고 다 나와 있는 요 책받침 세 여기 세 장이 한 세트입니다. 앞뒤로 그 총 6면이죠. 6면. 요거를 같이 보내서 5만 원 이렇게 보내 줍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무엇보다도 여기 그냥 회원이 되면 이 악보도 굳이 다운 안 해도 여기 들어와서 그냥 검색해서 평생 보면 되고 여기 봐요. 검색자리 있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그죠?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만일 4에 가볼까요? 4. 4에 클릭하면 이 4의 노래가 이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자, 장은숙의 사랑 딱 치면 이렇게 딱 나오죠. 악보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인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줬습니다. 악보 인쇄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회원제 유료 회원에게 하는 것은 그건 뭐 주지하는 바 같은데 오늘 얘기는 이 장르별 악보 여러분들 이걸 아직도 원해서 저에게 막 달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를 꼭 장르 악보 다운로드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장르별로 중장년 발라드 중장년들만 좋아하는 발라드를 따로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성인가요 좋아하는 사람 모아놨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모았죠. 뚜엣 남녀가 뚜엣하기 좋은 곡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제가 한마음에 갯바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죠? 자, 저 장르별로 자 그렇게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셨죠? 책을 그 발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아이러브송 통기타의 회원이 되면 악보도 다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저에게 기타도 평생 동안 개인지도 받을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좋겠죠. 자 오늘 악보 내려받기 설명해 드렸습니다.